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아주 날씨가 화창하게 맑은 이 날씨에 4월을 시작하면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의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현장의 사진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진행 상황과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조감도는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감도가 생겼었는데,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조감도는 머릿속에서 싹 잊어버리시고, 오른쪽에 있는 조감도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원삼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삼 SK 하이닉스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대로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생기면서 이쪽에 정문이 들어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 이게 이제 두창리 백암으로 가는 데가 여기가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원삼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방향이 바로 이쪽이죠. 문수산 터널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안성 쪽 가는 게 여기가 남문. 그리고, 1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가재원리 쪽으로 여기 네모나게 있는 데가 바로 북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가 정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동, 서, 남, 북. 그리고 여기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엄청난 인구가 여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이 지금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됨에 인해서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땅 투자, 토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지금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여기가 바로 지금 독성리 부근이 되겠는데, 구봉산 산자락 밑으로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장비에 이러한 크레인이라든지 트럭이 지금 엄청난 이런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자주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개발을 하느냐 어쩌냐 아직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원산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 이쪽은 대한민국의 그런 대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 조언에 따른 안전한 분할 매수도 고려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원삼 일대 상업 지역은 평당 2,500만 원 전후를 호가하고 주거 지역도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시도해도 살수 있는 땅이 없을 뿐더러 가격도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경우 지가 상승이 불보듯 뻔해서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에 안성시 쪽으로 내려가면 보계면 쪽에 322번, 325번 도로변 지가도 2, 3년 전에 평당 120만 원이던 것이 현재 300만 원 이상까지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가를 비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땅을 매입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되지만 특히 소액을 투자할 경우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일수록 덩치가 큰 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원삼 SK 하이닉스와 용인 이동 남사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그런 개발 현장, 그리고 어느 쪽에다가 토지 투자를 해야 돈이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 의지가 많은 곳일수록 덩치가 큰 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2,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안전하게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땅을 분할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소액으로는 물건도 없을 뿐더러 땅은 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분할된 땅을 공유 지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할된 땅을 금액에 맞게도 살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합법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서 몇십억 원대의 땅을 분할해 매수하면은 안전한 방법으로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획관리 지역, 자연 녹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지의 용지의 조건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부동산 초보자라면은 그런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의 토지를 분석을 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박을 노리지만은 그 전에 우선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안목을 키우고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고, 토지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그 지역을 알아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땅을 산다는 것은 돈을 버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땅에 투자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김영삼 박사가 매주 목요일에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상당한 책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40년 이상 부동산을 접하고 저서만 해도 30권이 지금 넘게 이루고 있는데, 자, 일반인들이 이미 값비싼 도로 옆 계획관리 지역을 매수할 때에 스스로 도로를 만들어내면서 대규모 택지를 일궈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염을 토해온 것이 김영선 박사의 연구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현재 7개의 투자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 디벨로퍼입니다. 이번 주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지금 4월 1일, 2023년 4월 1일에는 지금 토지 투어를 실시를 합니다. 네 분을 모시고서 용인과 그리고 안성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있는 고덕 신도시까지 투어를 하다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 인근에 가서 드라이브를 해보고 투어를 해보는 것도 권장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가 있고요. 2023년 4월 1일 오늘 실시를 합니다. 벌써 네 분이 접수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개발 진행 상황,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항상 김영삼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투자라든지 또는 세미나에 대해서 또는 토지 투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2023년 4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4월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의 행복과 또 부동산 투자에 재테크의 운이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